안녕하십니까. 에파쿠 밤체험 농장 TV 박덕석 박사입니다. 작년부터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피로가 한없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기분 전환을 하고 힐링을 하기 위해 여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힐링의 최적 장소로 저희 파쿠팜을 추천하오니 방문하시어 마음껏 즐기시며 편안히 휴식을 취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저희 에파쿠팜에서는 고객님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많은 부대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에파쿠팜에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부대시설은 뱃놀이, 낚시, 수영, 양궁, 스크린 골프 및 탁구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렁이 어디 잡았어요? 요 앞 두엄짜리에서요.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좀 파기만 하면 엄청나게 나와요. 지렁이 두엄짜리? 딱 낚시하기 좋게 크기가 아주 싹 좋아요. 지금 이 정도만 한 게 커도 안 좋고. 와, 정말 기가 막히네. 자, 이제 한번 또 던져 봅니다. 지가 이제 딱 올라왔습니다. 봐, 고기 물고. 와, 입질 하네. 입질 벌써 하네. 넣자마자 그냥 입질이. 아, 넣자마자. 니블링. 오. 땡겨야 되나? 찰스를 넣자야 되나? 금방 무네. 끌고 지금 막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고기가 얼마나 많은가. 오! 오! 아싸, 아싸, 아싸. 좀만 더, 좀만 더. 한 번만 더. 오! 오. 아차! 우와! 아. 좋다! 오! 아, 크다! 크다, 크다! 우와! 우와! 야, 이거 대박, 대박, 대박! 아! 우와! 대박! 이거 뭐야!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청 크네 이거는. 그러니까 야, 왔다. 우와, 이거 봐. 야, 넣자마자 오네. 그러니까 이거 하루 종일 하면 우와, 그러겠는데. 완전 참붕어. 네. 너무 예뻐 붕어가. 은빛이 참 나네. 너무 좋다 진짜. 와, 자, 이건 빼고. 야, 지렁이 크네. 이거 이게 애매 아니오? 이게 새끼 거의 그냥 거. 이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넣을 때 이런 거 넣은 게 아니고 새끼 부화해서 그러니까. 아니 부화해갖고 이게 이거 우와 진짜 그걸 어디 있다가 인져 나와. 그러니까 엄청 아니 넣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큰 게 나와. 오이 어이구야 꿀떡꿀떡 뛰네 이게 살겠다고. 야 어싸. 이야 숨 쉰다. 다시 넣어줘야지 이제. 넣어줘. 이제 넣어줘 이제. 와, 야, 방생한다. 또 잘 커라. 새끼도 으셔. 오. 물고기가 많이 컸네. 진짜 많이 컸네. 아, 이거. 야. 이거 그냥 파닥파닥.
아이고, 지난번에 잡았을 때부터 두 배는 컸는데? 어, 엄청 크지. 저기, 선규가 잡았을 때보다? 이제 먹을만 하는데. 정막강산 에파쿠팜의 밤의 풍경입니다. 개구리, 맹꽁이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어 오케스트라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에파쿠팜 장미턴을 위해 설치된 휴게용 데크에서는 지금 삼겹살 파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의 국이 익는 냄새가 오리골의 상쾌한 밤 공기와 함께 코끝을 짜릿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조명 불빛을 피해 에파쿠팜 정원으로 나아가면 반짝반짝 여기저기 반딧불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양한 꽃들과 채소 작물을 심어나가고 있는 미완성 에파쿠팜 틀밭의 야경입니다. 찬란한 조명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낸 에파쿠팜 펜션의 밤의 풍경입니다. 거대한 두꺼비가 배가 뿔룩 나온 채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성큼성큼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습니다. 두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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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집 줄게 세 집 따오 왕두꺼비 닭의 마리수에 비해 넓은 풀밭 위를 마음껏 뛰어놀며 풀벌레와 풀을 뜯어먹고 살고 있는 에파쿠팜 닭입니다. 또 다른 에파쿠팜 동물 방목장에서는 흑염소와 유사냥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먹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것은 딸기잎입니다. 에파쿠팜 장미터널입니다. 진홍색, 아주 맑은 선홍색입니다. 이것은 핑크인데 좀 짙은 거하고 엷은 핑크색이고 노란색 장미꽃인데 빨간 거 핑크색 뭐 이런 거 옆에 있어서 그런가 좀 핑크색 물이 들기도 합니다. 핑크빛 장미 노란색 장미인데 오염된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노란색 장미도 있고요. 이렇게 빨간색이나 핑크빛 장미하고 함께 있으니까 좀 혼합된 것 같아요. 노란색에 핑크빛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가 빨간색 장미입니다. 같은 빨간색이라도 아주 짙은 빨간색이 있는 반면에 이것처럼 조금 약간 엷은 빨간색, 핑크빛보다는 조금 더 진한 붉은빛입니다. 아,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에파쿠팜 부화기에서 칠면조 병아리가 다섯 마리 탄생했습니다. 병아리? 그럼 새끼라고 그래요? 병아리, 병아리, 삐약삐약. 소리가 참 밝아요. 병아리 때가 그렇죠. 깜짝 안고 있네? 무서운가 보지 당신. 에파쿠팜 토끼장입니다. 목동이 나타나자마자 창살 틈으로 주둥이를 내밀고 실룩실룩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동을 반갑다고 맞이해주는 것인지 먹이를 달라고 하는 것인지
둘 다 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에파쿠팜에 방문했을 때 먹이주기 체험을 하면은 그렇게도 좋아하고 재미있어하는 프로그램이 토끼 먹이주기 체험입니다. 토끼 먹이주기 체험 언제나 환영합니다. 소쩍 소쩍 소쩍새 소시적다고 울어대는 소쩍새 소리 이름 부를 수많은 산새들 풀벌레들 태구리들 그리고 맹맹맹꽁 맹꽁이가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내고 있는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 대자연이 연출하고 있는 산상음악회의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